빚진자 나는 빚진자 예수님께 빚진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 죄를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앞을 기록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생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서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나의 가는 길에 거세하라 돌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이길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하여 서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위하여 서주세요. 저의 피나쳐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나쳐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화세 바라 몰아쳐와요. 나의 피나쳐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모든 것 중에 그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보게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하신 하나님 주님 그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찬송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회복하는 일이
모두가 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이내 몸 믿으시라 받으시라 이 우리의 기회를 구하라 더러운 죄악 모든 죄를 던지라 성령들의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였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를 듣지 마라 주와 동행하시다고 연속하고 승부하라 은혜의 기쁜 하나님 우리도 은혜 받으리 기대온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대를 듣지 마라 내일 아침 이 날에 인명생 사역을 하며 내일 생의 은혜에 흘리던 생각하라 내보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아래 은혜 받은 기대보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대를 기다라 오늘 또한 모든 죄가 은혜 빠져 부럽기가 아니야 어떤 일을 아무 공로 없이 누워 나를 걷어 하나님의 편주여 주의 불쌍한 내 소원 이루는 말 속이고 내
우린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지금까지 부모님 몸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 10년, 5년, 짧게는 한 1년, 그리고 몇 달 되지 않아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이제 그 길 갔습니다. 인생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데 가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만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고 지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쥐어짜면 한 가지 손에 쥘 수 있는 핵심적인 한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오늘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침판 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분명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물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물 이야기가 많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신부를 만날 때에 아주 중요한 몇 사람은 우물에서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왜 그럴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우물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우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복음적인 비밀을 여러분에게 파헤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삭의 신부 리브가 처녀를 만날 때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신부 라헬을 만날 때 우물에서 만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부인 십보라를 만날 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여기 성경 보게 되면 이삭 그리고 야곱,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빠지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은 신부들을 전부 우물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물에서 한 여인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우물을 팠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면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었다는 말씀이 없고 우물을 메워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은 그 우물을 찾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물을 구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우물을 찾아가는 사람은 물을 얻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다. 영적인 사건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물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내치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나의 말은 내치는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물입니다. 두 구절에서 보게 되면 물은 말씀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물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과 그리고 말씀, 성령, 이 물의 의미는 영적으로 보면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찾아갑니다. 이 우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이 감추는 비밀입니다. 우물은 물샘입니다. 그 우물에서 물이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에스겔 4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원천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이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우물의 바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솟아 흘러서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내려가는데 이 물의 샘, 이 물 우물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에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금덩어리 어디로 갑니까? 돈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돈 때문에 교회 나와서 그 돈을 어디로 갑니까? 아니면 은입니까? 명예입니까? 출세입니까? 세상 권력인가요? 아닙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찾아오는 이유는 오직 생명수가 되시는 말씀과 생명수가 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오늘 이 물은 목마른 자에게 갈증을 해소해주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오늘 내게는 주여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강조합니다. 간구합니다.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민족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민족세계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 오직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돈을 달라가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사업도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사업이 점점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왜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면 고난 오지 않는다는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는 전부 순교했습니다.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주받았나요?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몸된 성전에서는 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이삭이 우물을 파다가 블레셋 사람이 계속해서 메워버릴 때 이 사람은 또 옮겨서 우물을 또 팝니다. 또 옮겨갑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데 창세기 26장 20절을 보게 되면 에셋이라는 우물을 파게 됩니다. 에셋이라는 우물을 팠더니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1절을 보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신나라는 우물을 또 팝니다.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투는 거로. 그래서 이 사람 또 그 우물을 포기하고 또 옮겨갑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또 팝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의미의 뜻은 성경 기록된 그대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심각한 것은 이 땅에서는 참 잘 되는데 에셋과 신나와 르호봇에는 그 우물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해버립니다. 이때 이 이삭은 에셋과 신나와 르호봇의 우물을 떠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을 보게 되면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엘세바의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때 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무슨 밤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고난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7억까지 캄캄한 인생의 고난의 밤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방향을 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방향이 어디로 잡아야 될지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캄캄한 고난의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이삭에게 부엘세바의 우물을 팠던 그에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일곱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부엘세바 우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이 부엘세바 우물에 왔을 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이삭은 드디어 만났습니다. 에셋에서도 못 만났습니다. 신나에서도 못 만났습니다. 르호봇에서도 못 만났습니다. 똑같은 우물입니다. 우물은 똑같은데 왜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나타나실까요? 두 번째는 창세기 26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대단히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창세기 26장 오늘 24절 세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엘세바의 비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6장 2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은 오늘 네 가지를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부엘세바 우물에 왔더니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네 번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창세기 26장 24절 다섯 번째는 내 자손을 번성케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 군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님은 이 땅에서 모든 부모님의 한결같은 소원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엘세바였어야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왜 안 될까? 어쩌면 내가 부엘세바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에셋의 우물에 있든지 신나 우물에 있든지 르호봇 우물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르호봇 우물은 땅에서는 번성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범세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것은 잘 되는데 꼬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엘세바의 우물에만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내 자손을 번성하리라. 부엘세바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많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여섯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부엘세바에 오기까지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찾아와서 메꿔버렸던 가장 원수 중에 원수인 대적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자입니다. 이 자가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2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이 있다면서 강한 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혹시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 사건 누구냐? 블레셋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다가 이 사단마귀가 기절할 것 같은 기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는 자신이 건드렸다는 자신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섯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 내가 부엘세바에 서기만 하면 부엘세바 신앙이 된다면 마귀가 와서 내게 무릎 꿇고 내게 사정하고 엎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창세기 26장 30절은 부엘세바에 왔더니 쫓겨다니던 이삭이 잔치를 합니다. 잔치는 축제예요. 주여 내 인생이 축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날마다 잔치하는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잔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째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춤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너는 부엘세바의 사람이 되어 부엘세바의 비밀을 우리가 양팔을 벗기듯이 벗겨보겠습니다. 단순한 부엘세바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여기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 아버지 시대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를 우물을 팠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양 일곱 마리를 이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대신 양 일곱 마리 값을 지불하고 이 우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가리켜 언약의 우물, 부엘세바라는 뜻은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엘세바의 우물을 얻기까지는 양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양 일곱 마리란 말은 왜 그러냐면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한 양의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부엘세바를 얻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양의 값이 지불된 곳입니다. 양을 일곱 마리 내줄 때는 이 양은 이미 죽은 양입니다. 희생되어 버렸습니다. 왜? 부엘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의 값을 치른 양의 희생의 값을 치르고 이 부엘세바는 양의 피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영생에서 성경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소개한다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모든 성경이 예수에 관한 얘기랍니다. 그렇다면 이 양은 부엘세바를 얻기 위해서 양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부엘세바를 얻기 위해서 양이 죽었습니다. 부엘세바를 얻기 위해서 양의 피값을 지불했습니다. 다시 말씀은 복음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말합니다. 부엘세바
우물. 이 우물을 얻기 위해서 양의 값을 지불한 것은 그 값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은 30을 팔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마태복음 27장 6절은 핏값이라 했습니다. 핏값을 가지고 뭘 하셨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이 지불된 곳입니다. 부인을 세바는 양의 핏값이 지불되었습니다. 희생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복음적으로 이 부인을 세바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핏값을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한 가지 저는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도 그리스도 핏값을 세우는 교회에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자리는 분명 부엘세바입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내 자손을 번성케 하며 원수 마귀가 와서 너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너는 잔치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에셋과 신납 루봇은 우물은 우물인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지 아십니까? 양의 희생의 값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때 피가 없는 우물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에셋 같은 교회, 신나 같은 교회, 루버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바로 이단들을 말합니다.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세워진 교회는 오직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 피를 자랑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내게는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이라면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라하세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을 세워졌다 했는데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나도 예수부터 피로 나는 죄 사함 받았고 오늘 성경 강조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부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있습니다. 예수 피값을 우리 샀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가 어떤 피가 있어야 되나요? 진정으로 내 몸에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늘 마셨습니다. 그 포도주는 예수 피를 의미하는데 과연 내 몸에 예수 피가 흐른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로마서 5장 9절에 나는 예수부터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내 몸에 예수가 피가 흐르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 때 진정 너는 예수가 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을 믿느냐? 저는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부터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몸에는 분명 예수의 피에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운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으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분명 당신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에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내가 예수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이거 화평이 되었기 때문에 반 분명히 하나님의 내가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벽이 예수도 피로 전부 다 찢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속죄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내 몸이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성전이라고 믿는다면 내게도 예수 피가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모든 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전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은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늘 사령성들은 교회는 세상 사람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지식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자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우리가 대상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왜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바라봅니까? 믿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만큼 다양하게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못 맞춥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음의 주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오늘 부엘세바 교회는 양의 값이 지불된 이곳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예수 피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가장 큰 행운을 잡은 사람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 열강의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만드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엘세바에서는 오늘 그날까지 우린 항상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말고 항상 이 나라가 주여 민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성령 충만한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